오늘 우리 김재경 의원님께서도 재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극우 성향의 한그 인터넷 매체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고영주 이사장께서 법정 증거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환 명예교수가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의견서를 썼는데, 공산주의자 특징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용궁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등 1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특징들 가운데 서너 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고, 6, 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본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특징 11개가 다 발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는 이미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편에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장의 견해와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근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 더구나 제1야당의 전직 당대표이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든 조건에서 11가지 모든 항목에 의심이 없이 완벽하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지 아니, 않았습니까? 근데 제 작성. 지난번 그러면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께 표를 던진 전체 국민 48%,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그러면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대부분은, 궤변이 어디 예.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저 방문진 공영방송의 이사의 이사장이 아니라 무슨 저 공안제1연구소 소장, 방공연구소 소장을 하셔야 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 28일 재판 가지고도 뭐 말씀하신 게참 기가 찹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은 본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바로 얘기한 게 우리 법 연구의 초심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에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